명작 게임을 만들어보는 회사에서 명작 애니메이션을 게임화했는데 어쩜 이렇게 건질 게 없을까요? 에반게리온 게임 이야기 2편입니다. 2003년 5월 16일 강철의 걸프렌드 인기 덕에 나온 소편으로 전작과 이어지는 스토리는 절대 아닙니다. 전작의 스토리가 엉망이라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쪽으로 작용했죠. 기본적으로 강철의 걸프렌드와 아주 비슷하며 시스템도 그대로입니다. 2시간 내에 클리어가 가능한 것도 비슷하죠. 이 게임의 정체는 에바 캐릭터들의 학창생활을 그린 작품 키리시마 만화 같은 오리지널 캐릭터는 없는 대신 캐릭터 설정이 본편이 아니라 티입한 26화에서 인류 보완이 이뤄진 후에 세상과 가깝습니다. 아스카는 소꿉친구로 나오고 레이는 등교하다가 부딪히는 소녀로 나오죠. 미사토는 담임, 카오루는 친한 친구로 나옵니다. 인류 보완된 세계라는 점이 반영된 것인지 신지아 카오루의 BL 전기가 나오기도 하며 레이와의 러브 코미디, 아스카와의 부부 만남도 나오는 등 티입한 26화 마지막이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작품이기도 하죠. 26화에서 보완된 세계, 신진 어떻게 살아갈지, 레이와 아스카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다면 꼭 플레이하셔야 합니다. 무려 가이낙스 공식 설정이거든요. 다만 지금 하기엔 게임성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지화상인데 그림은 통일이 안되고 작풍은 넘쳐나는 데다가 어이없는 전개가 차고 넘치는 바람에 아무리 보완된 세계라도 너무한 거 아니냔 말이 계속 나오는 작품이거든요. 가이낙스가 얼마나 소비자 주머니를 우습게 봤는지 이 작품은 확실히 보여줍니다. 2003년 11월 20일에 플레이스테이션 2 이후 PSP로 추가 요소가 포함되어 20단 작품으로 이 작품은 유난히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PS2 황금기에 정식으로 한국어가 되어 발매된 작품이거든요. 게다가 그 퀄리티가 엄청납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고 에반게리온에 대한 이해도 높은 수준 높은 번역이라는 게 보이죠. 이 작품은 안노 감독이 직접 감수한 작품으로 여태까지 작품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하고 콘텐츠의 밀도가 높습니다. 일상생활, 전투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은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그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데 신진만이 아니라 레이, 아스카, 미사토, 카오루 등의 캐릭터를 조종하여 다른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도 있죠. 이루어낸 결과도 참 다양합니다. 겐도가 신지에게서 아스카를 뺏어가는 충격적인 전개가 나오기도 하며 PSP판에서는 신지와 후즈키가 깊은 관계가 되면 후즈키가 신지의 어머니 유이를 떠올리며 신지에게 비키니, 메이드복을 입히는 장면도 나옵니다. 경찰은 뭐하나? 저 영감 안 잡아가고. 여하튼 캐릭터도 많고 이로 인한 변수도 많아서 내용도 풍부하고 대사량도 엄청나죠. 번역한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단, 이 게임 최대의 문제점은 바로 AI인데 이 게임의 AI는 히데의 기인 안노 히데아키의 사고 패턴을 따라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서 미사토와 키스까지 했는데 다음날 진짜 남남처럼 대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안노 감독이 얼마나 기인인지 대번에 이해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에반게리온 2라는 이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에반게리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내용도 풍부한데 그놈의 AI가 다망친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덤핑되기도 했죠. 2004년 9월 24일에 발매된 게임으로 아야나미 육성계획과 같은 엔진, 거의 같은 시스템을 쓴 작품입니다. 플레이어는 카츠라기 미사토가 되어 신지를 키워야 하죠. 신지를 키운다는 점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여성 팬들을 노린 BL 테이스트가 그득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시나리오는 신지의 패러미터에 따라 변하는데 원작 그대로 진행되는 타나토스 편, 신지가 긍정적인 아이가 되는 파토스 편, 26화 이후 밝고 긍정적인 신지가 된 캠퍼스 편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문제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며 사도와의 전투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빼는 게 나았을 거란 이야기가 많죠. 연출도 엉망이고 난이도가 낮아 정말 지루합니다. 다만 스토리는 에반게리온 팬이라면 즐길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 만화책으로도 발매가 되었죠. 동인지에 가까운 만화인데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게임보단 정식 발매된 만화책을 추천합니다. 게임 인기가 없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 게임을 클리어하면 카오루가 신지를 자신의 노예로 만드는 나기사 카오루 육성 계획이라는 BL 시뮬레이션 게임이 오픈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선 분야자분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죠. 2006년 12월 21일에 플레이스테이션 2로 나온 게임으로 PSP로 이식되게 됐습니다. 저사양 게임의 경우 PS2에서 PSP로 포팅이 쉬웠기 때문이죠. 시나리오는 TV판 17화부터 24화까지의 내용, 그리고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주인공은 네르프의 조사원 켄자키 쿄에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그가 네르프 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택지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스토리 어드벤처로 스토리는 총 3개, 엔딩은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조사원인 만큼 애니메이션에서 말하지 않는 뒤설정이 많이 공개될 거란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그가 밝혀내는 비밀도 많지만 이 작품이 나온 시점에선 다 밝혀진 내용이기도 하고 시나리오도 엉성함으로 평가가 났습니다. 2006년 12월 14일에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된 게임으로 내용인 즉 사도로 불리는 괴생명체가 제3신동경시에서 벌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 인간으로 위장한 사도의 정체를 밝히는 것 또는 무죄를 규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에서 아주 인기 있는 살인탐정에서 온 듯하지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추리 어드벤처일 뿐 사실상 빵 터질만한 요소가 만지한 코미디 게임으로 게임이 이상해서라기보다는 웃겨서 게임 진행이 잘 안됩니다. 게다가 장르는 추리 어드벤처라고 하지만 만약 잘못된 추리를 하면 다시 생각하라는 경고문이 뜨기도 하죠. 올바른 선택할 때까지요. 즉 추리 요소는 전혀 없는 사실상의 일방통행 게임이니 그냥 남들이 플레이하는 모습만 보시길 권합니다. 2007년 6월 28일에 PS2, PSP로 나온 게임으로 에반게리온 최초의 격투 게임입니다. 게임을 총평하자면 제대로 못 뺏긴 대난투가 되겠습니다. 대난투 시스템을 따라한 듯 하지만 아이템 의존도가 높고 기술은 적어서 전투가 단조로워지고 운에 막힌 요소가 많죠. 게다가 판권료가 아까웠는지 혼넬 리플레이나를 제외하면 죄다 오리지널 곡이라서 몰입이 잘 안됩니다. 6,800엔짜리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많지 않아서 플레이 시간이 참 짧은데 이 게임은 이를 반복 플레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게임 디자인으로선 최악이죠. 이 게임은 폭주 초호기 등 인기 기체를 얻으려면 특정 난이도를 클리어하는 것 외에도 일정 금액을 모아야 합니다. 한번 플레이 때 주는 돈이 300억 정도라 많아 보이지만 원작에서 에반게리온 예산은 국가 예산급이죠. 게임에서 기체 가격은 조 단위를 넘어가므로 이 재미없고 문제 많은 게임을 여러 번 플레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된 게임이죠. 2008년 3월 20일에 닌텐도 DS로 나온 게임으로 여러 단편과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문제는 스토리 자체가 평범하다는 점, 미니게임의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점, 게임이 단순하다는 점이죠. 팬들은 게임을 구입한 후 초회 한정판에 든 달력만 뺀 다음에 도로 팔아버린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팔린 게임이 발매 한 달 내에 500엔으로 팔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도 달력은 팔았으니 나름 현명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9년 6월 4일에 발매된 게임으로 2007년에 개봉한 에반게리온 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은 신세계 에반게리온 2에서 따왔으며 전투는 3D로 만들어졌는데 연출이 나름 괜찮습니다. 한 예로 에반게리온 게임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게트링포로 난사하면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연출이 따로 추가되었죠. 에반게리온 2가 수작이라 이 게임도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신극장판 자체가 원작을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편집해서 올리는 바람에 스토리가 많이 엉성해 보입니다. 또한 캐릭터 그래픽이 많이 떨어지는 데다 에반게리온 2 최고의 매력인 일상 파트가 여기선 정말 지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총평하자면 에반게리온 2에 탈을 썼지만 전투신의 연출에는 볼 게 없는 별 볼 게 없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에반게리온 파, Q 등의 소품이 안 나온 건 이 때문이겠죠. 2011년 9월 19일에 PSP로 나온 게임으로 신극장판을 소재로 한 두 번째 게임이기도 합니다. 전작이 서문을 다뤘다면 이 게임은 파까지 다뤘죠. 30스테이지를 6종류의 리드메이션 게임으로 구현하고 있으며 화려한 애니메이션, 원곡의 훌륭한 편곡은 물론 오리지널 음악도 들어간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리드메이션 게임으로선 좀 부족합니다. 보통 리드메이션 게임은 리듬감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서 정확한 리듬감에 맞춰 누르면 퍼펙트가 나오게 만든 반면 이 게임은 리듬감이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죠. 덕분에 DJ-Max, 비트미니아 2DX를 노미스 클리어하는 제 친구도 이 게임에서 실수를 할 정도로 판정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리드메이션 게임 초짜라 생긴 문제겠죠. 즉 리듬감이 아니라 눈이 좋아야 하므로 노안이 온 아재들에겐 취약인 게임입니다. PSP의 화면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건강한 분들께 권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작품의 곡들이 정말 좋기 때문에 OST 사신 분들이 꽤 많은데 정작 OST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성우, 보컬이 들어간 오리지널 곡들이 전부 잘렸고 이후로도 이는 따로 발매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 소개된 게임은 전부가 아닙니다. 파친코 게임은 정말 많이 나왔고요. 에반게리온 게임 매출의 상당수는 파친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벌어들이는 돈도 많죠. 게임을 가장한 뉴스 프로그램도 있으며 게임을 가장한 어플리케이션 중에는 타이핑 게임도 있지요.
아이모드나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모바일 게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 PC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식한 보글보글 레이 아이를 시작으로 그 수는 무려 95개에 달하지만 저는 플레이해볼 방법이 없어 무슨 게임인지는 모릅니다. 또한 특이한 것으로 에반게리온 VR, 더 영혼의 자리란 VR 게임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어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이낙스는 프린스 메이커의 충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정말 대단한 회사지만 사실 제대로 된 게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이낙스는 중구난방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얻은 좋은 경험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후 에반게리온의 저작권은 스튜디오 카라로 넘어갔는데 이후 에반게리온 게임은 파칭코와 모바일 외에는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나온 게임들도 몇 면을 볼 때 기존 게임에 스킨만 바꿔치운 것 같아요. 현재 카라는 영상물 제작에 집중하는 회사이므로 앞으로 게임 제작팀을 따로 꾸리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에반게리온 게임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참 다행이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